나라 이루는 것마다의 공장, 기업소, 발전소들과 여러 중요한 대상들이 수많이 일떠서고 있습니다.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하는 기초에서 다른 나라들과 경제협조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과학정부의 일관한 정책입니다. 지난해 말에 외국인 투자법, 합영법, 합작법, 외국 투자 기업 및 세금법을 비롯한 중요한 투자 관련 법들을 나라의 발전하는 현실과 국제 관례에 맞게 수정 보충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나선 경제 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를 중국 측과 공동개발, 공동관리할 때 대하여 결정하고 그에 맞게 지대법을 새로 채택 발표하였으며 나선 경제 무역지대법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충하였습니다. 이두 경제지대를 공동개발, 공동관리하는 사업은 세계에서 있어보지 못한 새로운 협조 형태이지만 조중 쌍방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순조롭게 착실하게 추진돼 나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환경이 개선되어 나감에 따라 합영 합작 계약 건수가 현저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풍부한 희토류, 광석, 철도와 도로, 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 투자 대상들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투자 합영 합작 사업을 관리 조정하는 우리 합영투자위원회는 앞으로 투자가들의 이익을 더잘 보호해주고 그들의 편의를 보장하는 데 깊은 관심을 돌리는 것과 함께 다른 나라 정부와 투자 촉진 단체들, 기업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해 나갈 것입니다.